특항 4.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성질. 1번 명제가 참이 급수의 성질. 급수. 자, 이게 수렴하면 이러면은 이거는 리미트 an이 0이다 이거 말하는 거지. 이게 수렴하면은 그쵸? 이걸 말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an이 0이니까 분모 이 들어갔을 때는 절대 이거는 0이 안 되겠죠. 수학적으로는 이게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무한대로 가는 개념이니까 일단 0이 안 돼. 그러므로 요거는 뭡니까? 리미트 a n이 이게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게 1이 되면 수렴하면은 이것이 0이 돼야 되죠. 이게 0이 된다는 말은 a n이 지금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이지. 그럼 이게 0이 안 되겠죠. a n 자체는 0이 안 됐더니 이거 발산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급수. 자, 이게 수렴하면 당연히 요거는 0이죠. 이렇게 부분합이 있을 때 이것이 S에 수렴한다고 하면은 요거하고 이렇게 같죠. 그죠? 같으니까 AN은 SN-SN-1인데 자, 이거는 빼기 SS, S 빼기 S가 0 되죠. 이게 수렴하면 0이다. 앞에서 했죠. 요거는 요거 했죠. 자, 4번 AN이 BN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수렴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A1 마이너스 B1, 그럼 A2 마이너스 B2, A3 마이너스 B3 되는데 지금 크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죠. 그리고 다 0보다 크네.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자, 뭐 요런 거는 좀 눈여겨 봐야겠죠. 앞에서 다른 건 이제 이렇게 다 모아놔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AN하고 BN 있을 때, 자,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등호부터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차이점 알겠죠? 이거하고 이거. 여기 이렇게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차이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등비구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이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죠. 그죠? 그럼 요거, 두 번째, 뭐, A2, A4라도 1 됐을 때, R제곱이 될 거잖아. 제곱하면 뭡니까? 0 이상 R제곱이 1 미만이 되죠.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그러므로 이거 수렴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A가 AR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A가 0일 때도 되죠.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겠죠? n은 0이면 당연히 0,0,0 되니까 이것도 수렴하죠. 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렴합니다. 등비수, 이게 발산하면 이게 r이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r이 1 이상이죠. 그러면 2n 이렇게 하게 되면 r제곱 자체를 하게 되면 전부 다1 이상이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공비 r제곱이. 그럼 이것도 발산하겠죠. 등비구수 이런 거는 r로 다 판단합니다. r, 중요합니다, r. 좀더 R로 다 판단하고 있죠. R. 명제가 거짓인 급수의 성질. 자, 이것이 수렴하면 이랬죠. 자, 특수한 거좀 이렇게 외워놨죠. AN이 101010 01010이라면 이 곱하면 0000 되잖아요. 수렴하죠. 그러나 이건 좀더 발산이잖아. 각자 이거는 거짓이 되죠. 이거 좀더 발산이 진동 발산이지. 급수가 이게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한다 이랬는데, 자, A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 그럼 요거는 수렴해. 그러나 이건 어찌 됩니까? 2분의 1을 계속 더하잖아. 무한대로 더하는 겁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커지죠? 딱 계산, 직관적으로 봐도 무한대로 가죠? 이거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수렴 안 합니다. 자, 3번 나왔죠, 이게. 이게 AN이 0이라 해봅시다. 그럼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 이랬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보내고, 유리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유리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분모에도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2. 됐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자 계산하면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되죠.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계속 커지죠. 이게 0 되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B미터 루트 M 플러스 있죠. 이거 1부터 이거 부분합 하게 되면 1부터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되고 플러스 2를 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플러스 쭉 가서 루트 M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1이 되는데 사라지는 게 이렇게 해서 막 사라질 거라 이렇게. 남은 거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2 이렇게 남죠.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계속 커지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거 리미터 an은 이렇게 해서 0이지만 급수는 수렴하지 않죠. 자, 이게 수렴하고 발산한다면은 수렴하는 이제 그 예를 갖다가 요렇게 두죠. 이거지. 자, 이거 수렴하죠. 자, 발산하는 거는 요런 기운으로 둡시다. 그렇게 됐을 때두개 곱하게 되면은 자, 각각 이거 각각 요거는 2분의 1을 수렴하죠. 1만에 3분의 1분의 3분의 1 하면 2분의 1 되죠. 요것도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됩니까? 이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3분의 2의 n 제곱이 되죠. 그럼 1만에 3분의 2분의 3분의 2가 되죠. 수렴하죠. 수렴하죠, 이 경우. 이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발레 이런 걸잘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수렴함인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다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R 1 사이에 있는 걸 골랐죠. 이라 하면은 자, 그 수렴하는데 이거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돼서 1 되고 요거는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되고 이 두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6분의 1의 n 제곱이 되고 1 마이너스 6분의 1은 6분의 1 돼서 5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an, bn 이거 했을 때는 이거 5분의 1 되는데 각각 이거 곱하게 되면은 요거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하고 5분의 1하고 다르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다릅니다. 6번 수렴한다 했죠. 수렴하게 되면은 자, 수렴함으로 리미트 n이 무한한테 a는 0이고 이거 0이죠. 같죠? 이거 같은 경우가 발생하잖아. 이렇게 되면 같잖아, 수렴함. 그죠? 그리고 등호가 없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위급수에 진입한다는 등비급수에 진입한다도 포함된다. 등비급수, 자, 이렇게 되어 있고는 1-r분의 a. 네, 되죠? a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뭐, 어쨌든, 등비급수, 등비 들어간 거는 그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마플 개념 익힘 1.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0이면 수렴한다 이랬는데 자, 이거는 이거 제일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우리 배운 것 중에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는 거. 자, 이거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은 0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배웠죠, 이거. n이 1일 때 n분의 1 이거는 발산합니다. 자, 또뭐 참고로 n은 1일 때뭐 요거 n 제곱분의 1은 수렴하죠. 값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는 또 없잖아. n은 1로 가는데 루트 n분의 1은 요거 발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좀 어려운 걸 예를 들었네. 이걸 넣으면은 an은 0이 되죠. 그러나 자, 요거는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예를 들었죠? 이거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됐죠? 그럼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돼서 1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 부분합을 보면 k 1부터 n까지 하게 되면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는 거고 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를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라질 거라 남은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인데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무한대로 커지죠. 무한대 되죠. 그죠? 요거 뭐이 얘도 괜찮고. 그러나 뭐 요런 거 외워놓는 거 요거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요거 무한대로 간다. 점점 발산합니다. 점점 커집니다. 자, 니은 보면은 이게 둘이 수렴하면 am-bn도 수렴한다 그러는데, 단지 뭐 이거는 이게 알파 베타 수렴하면은 이것도 뭐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되죠. an 마이너스 이렇게 bn. 그럼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잖아요. 수렴합니다. 이건 이거 안 되고. 디귿은 요거 참고를 해갖고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AN, BN이 수렴하고 이랬는데, 자, 1, 0, 1, 0 이렇게 하고 0, 1, 0 이렇게 가보세요. 이두개 곱하게 되면 지금 0이잖아. 1, 이렇게 곱하면은 0이 되잖아요. 요 곱하기 요거 하면 0. 요 곱하기 요거 하면 0. 사항제 그것도 되고, 사항제도 곱해도 0 되고. 0인데,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때 AN 0 아니죠? BN도 0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다 이랬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죠? 적용은 거짓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습니다. 134번. 자, 수렴하면이죠. 이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3은 0이 되고,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3이 됩니다. 자, 기억 맞습니다. 니은. 자, 수렴하고 수렴. 자, 좀 이거 값 있죠? 그, 알파. 그리고 이것도 수렴하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0이란 소리죠. 자, 그리고 0 곱하기 베타 되는데 0 되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이게 수렴하면이죠. 여기 알파에 수렴한다 해봅시다. 수렴하면 BN은 무한대 이면이네. 수렴하고 이게 무한대로 간다. 자, 이거는 뭐 수렴한다는 걸 이거 이렇게 합시다. AN은 n제곱분의 1로 둡시다. 그러면은 요거 자체 수렴하죠. 수렴하고 BN은 무한대로 간다 했는데, 그럼 이걸 BN을 갖다가 N제곱이라 합시다. N제곱이라면 요거 두개 곱하게 되면은 1 되죠. 1 되니까 0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D가 틀렸죠. 기역니은입니다. 자, 요렇게 이런 거 얘를 잘 알아놔야 되겠죠. 아까 N분의 1로 해서 요거 두 개. 요긴하게 쓰이죠. 2번.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급수, 이게 수렴하면이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0이죠. 수열 AN은 당연히 0. 수렴하잖아. 기억 맞습니다. 니은. 자,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것도 수렴한다 이랬는데, 자, 이거 그 뭐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를 n을 하면 되지. n. 자, 요거 an이 n이면은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근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 대보세요. 요거 뭡니까? 요거 n분의 1로 하는 순간 이거는 발산이다. 발산.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죠. 자, 급수 여기는 알파에 수렴하고 베타에 수렴한다 해봅시다. 수렴했을 때, 아, 자, 이거는 근데 곱하기는 이거는 이제 AN을 이렇게 합시다. 보통 위에서 했죠. 2분의 1에 N제곱으로 두고, BN을 3분의 1에 N제곱으로 둡시다. 그래 되면은 두개 곱했을 때, 요거 같은 게 지나면 이두개 곱하게 되면은 6분의 1에 N제곱이 되고, 그럼 이거는 1-6분의 1, 6분의 1 돼서 6분의 5. 그러면 5분의
1이 되죠, 이거는. 아까 요거 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어서 1 되고, 요거는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분의 1 되죠. 그러면 3분의 2분의 1 되죠. 두개 곱하면은, 곱하기라 되면 2분의 1 되죠. 5분의 1하고 2분의 1. 같지 않죠? 다르죠? 그러므로 이거 거짓이죠. 이거. 거짓이고, 그러면은 1번이 됩니다. 135, 1번. 이 수렴하면이죠.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될 것이고, 자, 이거는 바로 k. 앞으로 내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 0이니까 뭐 0 되잖아. 그 기억 맞습니다. 자, 수렴한 됐죠. 니언. 니언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0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an도 0이겠죠. 자, 이 부분을 cn으로 바꾸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n은 0. 자, 요거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요거 이렇게 되고 an 곱하기 cn이 되죠. 되고 an도 0이고 cn도 0. 0. 2n도 됩니다. 자,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뜻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0이란 소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도 0. 0, 0 같잖아요. 같은 게 있죠. 틀렸죠. 기역리언 3번이 됩니다. 2번. 자, 수렴하면이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자,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마이너스 bn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알파라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을 베타라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마이너스 하게 되면 2베타 마이너스 2는 0. 베타는 1. 베타 1이면은, 베타 1이 되는 거지. 알파는 0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 요거는 2an 0, 0 플러스 3, 3 됩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자, 요거를 bn이라 합시다. bn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0이 되죠. 그러면 an은 여기에서 an은 bn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거 봤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플러스 2가 되죠. 자, bn 0으로 가고 그럼 2가 되잖아. 2가 되는데 그럼 이거는 0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an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하지. 이거는 발산입니다. 디귿. 자, 0이면 하는데, 디귿의 뭐, 얘를, 발레를, 마이너스 2n 제곱분의 1이라 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an이 되면 0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다면은, 이거 갖고 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 an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n분의 1 제곱이 되지. 자, 이거는,
3분의 1에 이게 0될 거잖아. 그럼 1이 되죠. 이거 0 아니잖아. 그럼 이거 발산하죠. 그죠? 이게 안 되죠. 기어 1번이 됩니다. 3의 1번. 이게 등비수리입니다. 등비수리의 공비를 r이라 하면은 이거 수리만드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지만은 요거는 r 제곱이죠. r 제곱했을 때는 아 그냥 1이 되죠. r 제곱은 0 이상 1 미만 되죠. 그러면은 이거 수렴하죠. 수렴합니다 이거. 그다음 등비수리가 발산하니까 절대값 r이 1 이상 될 거라. r 제곱해도 1 이상 되겠죠, 그죠? r 제곱을 해도 1 이상 됩니다. 그럼 발산하죠. 발산합니다. 자, 등비급수가 수련하면 이고, 자, 이거 an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an을 우리 발레를 한번 들어봅시다. an이 만약에 2분의 1에 n 제곱하면은, 수렴하죠. 수렴하는데,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n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0이 되고 2분의 1 되니까 0이 안 되죠. 그럼 이건 발산하잖아요. 기역이 3번입니다. 136. 기역 보면은 ANBN이 발산하면이죠. 그럼 AN이 발산하거나 BN이 발산한다. 자, 이거 대우 쓰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수렴하고 이렇게 되죠. 알파 수렴하고 and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bn도는 알파 베타 돼서 수렴한다. 되죠. 대우 쓰니까 승립하죠. 이거 수렴하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니은은 발레를 들어보면은 an이 n 플러스 1분의 n, 그 다음에 bn이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봅시다. 그럼 anbn 곱하게 되면은 anbn을 곱하게 되면은 지금 1이죠. 그러면은 리미트 됐을 때 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발산하잖아. 발산하죠,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되고 이것은 0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는 발산하지만은, 요, 개개인, 요거 있죠? 요거, 리미트로 보내게 되면 1에 수렴하고, 요것도 1에 수렴하죠? 수렴하잖아. 그죠? 틀렸죠? 니은 틀렸습니다. 모두 수렴합니다. 그죠? 디귿. ANBN이 수렴하면 이랬죠? 자, 그러면 또 발레. AN은 4, 4n 제곱분의 1하고 bn은 2n 제곱하면은 an bn은 2분의 1에 n 제곱돼서 요 수렴하죠. 수렴하지만은 요거는 수렴해. 근데 요거는 요거 요일 때는 발산하죠. 됐죠, 그죠? 그 기억이 맞고 1번이 답입니다. 2, 기어. 자, 이거는, 이것도 대우 씁시다. 대우. 이거 모두, n은 1, an하고, 모두 수렴하면, n은 1, an 플러스 bn도, 이거 수렴하죠? 이게 만약에 알파 수렴하고 베타 수렴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수렴한다. 되었으니까 맞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이 모두 수렴한 거죠? 수렴하고 이렇게 돼 있다 했는데 자 수렴하고 오니까 자 이거 리미트 an 이것도 0 되고 이게 0될 거잖아. 이 꼴이잖아. 동일하죠, 그죠? 틀렸습니다. 디귿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bn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거 그지 뭐 이렇게 되고 이
두 번째 거, 뭐, 이런 관계지. 1이면 2고, 그죠? 2면 3이고,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쭉, 이렇게, 때, 급수가 모두 수렴하면이네. 수렴하면은, 이랬는데, 여기 되느냐? 물어봤죠? 이거 뭐, 이렇게 있다. 등호 관계가 또 포함되어 있네, 등호가. 그죠? 포함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 부분합을 봤을 때, K1부터 뭐 AK하고 BK 봤을 때자 이거 뭐쭉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요거도 이 크지 크게 되죠 그죠? 뭐 요걸 갖다가 뭐 SN 요걸 갖다 TN 했을 때 SN은 TN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수렴하고 있는데 자 이거 봤을 때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TN. 자, 이거 결과치 요거를 갖다가 하게 되면 당연히 크죠. 합이 더 크잖아, 그죠? 무한대로 가도 더 크죠. 그럼 이게 등호가 있으면 안 된다 뜻이라, 이게. 아시겠죠?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 아니, 그 맞는 기계 1번밖에 없죠. 자, 요거는 요 부분이 좀 조심해야 돼, 요 부분을. 아시겠죠? 요 구분해야 돼, 이런 거하고. 구분하고. 아시겠죠? 4. 등비급수의 활용. 순환소수의 등비급수 자, ABAB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0.AB 0.00AB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면 100분의 1씩이니까 1 마이너스 0.01분의 0.AB 초항 그리고 이거 밑에 이거는 0.01을 빼게 되면은 0.99 이렇게 될 거고 0.AB 분모분자에 100씩 곱하면은 99분의 AB, 99분의 ABC, 뭐, 이렇게. 1-0.001 되고. 요거는 이제 0.A하고 0.0BC, 0.00BC, 어쨌든, 이렇게 될 거잖아. 0.A 더하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0.A. 요거는 10분의 A로 적읍시다. 10분의 A 적고, 플러스 0.99분의 0.99분의 0.0BC가 되고, 10분의 A 플러스 1000을 하면 990분의 BC 되고, 그러면 990분에 하면 99를 곱하면 99A 플러스 BC이 되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죠. 등비급수 0.10분의 7, 요거 0.07이 100분의 7, 이렇게 좀 나와서. 그러면은, 첫째 항은 10분의 7이고, 공비는 10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10분의 1, 10분의 7이라고, 9분의 7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 2, 3, 2, 3이 나니까, 100분의 23, 100 제곱분의 23. 자, 이렇게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1, 100분의 23에서 99분의 23. 요거는 1.456456,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세 계단이 이렇게 나가죠? 그럼 1 더하기 한 다음에, 1000분의 456. 1000제곱분의 456이 되니까 1 더하기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1000분의 1 1000분의 456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0.9점 이거 순환소수는 1과 같음을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아, 되죠. 이 도형에서의 등비급수의 활용 도형의 길이와 넓이가 일정한 비율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한없이 작아질 때 도형의 선분들의 길이 합이나 넓이의 합은 등비급수를 이용합니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닮은 도형들에 대해 첫 번째 도형의 길이 또는 넓이 이거 구합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길이도 구해보고 각 항사의 비를 구하고 첫째 항이고 공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등비급수임을 확인한다. 1-L분의 A. 도형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도형에 대한 성질이, 다음 성질이 자주 이용된다. 두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는 일정하다. 두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뭐라고? 이렇게 됩니다. M제곱, N제곱. 길이 비는 M 대 N.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게 요게 말씀.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일정한 닮은 비로 닮은 걸 유지하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도형이 주어질 때, 이 모든 도형들의 넓이의 합 또는 이를
이들 모든 도형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길이 합은 등비구슬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두 닮은 도형의 닮은 비가 1대 R, 그리고 넓이 비가 1대 R 제곱임을 이용하여 넓이의 등비구슬 합을 구할 수 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사등분하여 그중한 정사각형을 색칠하고 색칠하지 않은 정사각형 중한 정사각형을 또 사등분하면 이 길이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에 또 하면 이거는 2분의 1이 2분의 1이라니까 또뭐 됩니까? 이거는 4분의 1 되는 것이 b는 처음에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가 4분의 1 되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b가 길이가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됐잖아.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은 1대 2분의 1 되죠. 자, 이거는 길이입니다. 자, 넓이를, 그러니까 넓이는 제곱비잖아. 1대 4분의 1. 넓이 b. 이 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처음에 넓이는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굳이 두 번째 그 넓이를 안 구해도 알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여기 넓이가 1이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중점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삼각형 ABC하고, A1, B1, C1에 닮은 비가 2대1이 되죠. 2대1이면은 1대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넓이 B를 따지면 1대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이 넓이가 1이잖아. 1에서 4분의 1 동가리 될 거라.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1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돼. 초항 여기 와서 3을 대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기 4.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4등분하여 얻은 4개의 정삼각형 중 하나를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자. R1에서 새로 얻은 정삼각형 중 색칠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정삼각형을 다시 4등분. 이렇게. 좀 요거죠. 다시 4등분. 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과정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이거는, 당연히 1 되겠죠, 1. 그죠? 1 되니까, 정삼각형도 1 되고, 그럴 때, 4분의 루트 3, 요한 변의 길이 제곱,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A1은. 그래서 초항은 4분의 루트 3이 되고, 길이가 2였는데 1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1대 2분의 1이 되고, 넓이 B는 1대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1만 4분의 1분의 초항 4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4분의 3,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닮은 도형의 길이나 넓이 합, 무한히 반복되는 요런 거는 전부 다 길이 합은 1 마이너스 닮은 비분의 처음 도형 길이고, 넓이는 이렇게 닮은 비 제곱을 하면 됩니다. 무한히 이동하는 동점의 극한의 위치, 일정 규칙에 따라 무한히 이동하는 점의 극한을 구할 때는 급수를 활용한다. 자, 이렇게 됐죠. 자, 맞불 개념 익힘 1. 첫째 항이 0.5. 자, 이거는 0.555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0.5 더하기 0.05, 0.005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자, 그걸 좀 나타내면은 이거는 10분의 5 더하기, 100분의 5 더하기, 1000분의 5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자, 좀 이렇게 나가죠, 지금 이게. 되고, 공비가 0.02점인 등비수율 AN에 대하여 일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급수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놨죠.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배울 때는 이거 이미 9분의 5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 이용합시다. 이거 하지 말고 물론 이렇게 하고 1 마이너스 0.1분의 0.5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9분의 5 바로 9분의 5가 올수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90분의 2잖아. 아시겠죠? 이거 45분의 1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배운 대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 구별했으니까 1 마이너스 40, 이거 45분의 1, 45분의 1한 다음에 초항 9분의 5 이러면 되잖아. 분모 문제에 45를 곱하면 9, 5, 25, 45 빼기 1, 44분의 25가 되는 거지. 자, 137. 바로 이거는 9분의 2. 자, 이거는 90분의 6은, 6, 1은 6, 6, 5, 30.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1-15분의 1분의 9분의 2.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15분의 14분의 9분의 2 이렇게 하고 7 339 315 21분의 5 되죠. 2분이 됩니다. 138번. 자, 99분의 11을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12 99 지금 0 1 99 1 2, 1, 0. 그 다음에 2, 2, 9, 18, 19, 2, 1. 이게 반복되네, 그죠? 또1 나오죠? 126, 또 1. 이거는 0.12점점이 나타내죠. 소수점 n번째 자리수. 그럼 a1은 첫 번째 자리수 1 되죠. 그 다음에 a2는 2가 되고, s는 1, a4는 2 이런 식으로 되잖아. 됐죠? A3는 1 맞죠? 그러면 요거는 이거 나타내면은 n은 1인데, 자 요거를 자 2의 부분 합은 이래죠. 2의 1제곱분의 지체항은 1될 거고, 그럼 2의 제곱은 2가 될 거고, 2의 3제곱 1 되고, 2의 4제곱은 2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그 요것만 먼저 요렇게 요거 요거를 등비구수 구하면 되죠. 자, 저거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1-4분의 1 되죠. 공비가 그리고 초항이고, 그 다음 요거는 1-4분의 1 한데 요게 그죠? 4분의 2, 이것도 2분의 1이네. 요렇게 됩니다. 이거는 4분의 3, 4분의 3분의 2분의 1 플러스 뭐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죠? 동의 2 그러면 3분의 4가 되네. 1번이 됩니다. 자, 2번 33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낼 때 이래놨죠? 그러면은 여기 8 3 0 2 66 4 1, 0, 4, 3, 12, 13, 8, 0. 또 0.24로 반복이 되네. 24로, 그죠? 24로 반복되니까, 요 이렇게 되겠지. 7의 1제곱에 2. 7의 2제곱에는 4이 되고, t3제곱 2, t4제곱에 4.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 요거 먼저 하게 되면은 7제곱이죠. 1-49분의 1분의 7분의 2이 되고, 플러스 1-49분의 1분의, 이게 총이죠. 49분의 4이 됩니다. 49 분모 문제에 곱하면은 49, 7, 7이 14, 49 빼기 1, 48, 플러스 4, 48, 되고, 48분의 15, 3은 16분의 5. 48분의, 18이죠. 48분의, 48분의 18이 되고, 그러면은, 6, 3, 18, 6, 8에 48, 8분의 3. 3번이 됩니다. 139번. A1은 9분의 1 되죠. A2는 99분의 10. A3는
999분의 101이 됩니다. 자, 이거는 9를 갖다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10 빼기 1분의 1로 고칠 수 있고, 요거는 10제곱 빼기 1분의 11 고칠 수 있죠. 요거는 10의 3제곱 빼기 1분의 10의 제곱. 뭐,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A, n번째는, 똑같죠? 이거 지금 이렇게 3, 3. 그러니까 10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자, 이거 하나 아래죠. 10의 n-1제곱 이리 되네. 그럼 여기 요것만 딱 봤을 때 am 플러스 1분의 1, am 플러스 1은 자, 이리 되겠지. 10의 n제곱 되고 10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될 거고,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는 10의 n-1제곱 10n제곱 마이너스 1, 분분수니까 10의 n제곱 분의 10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이게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10의 n제곱으로 통분하면 10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는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10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사라지고 9딱 되네. 10의 n 제곱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9 놔두고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9, 10분의 9, 9분의 1은 1이 됩니다. 1번이 됩니다. 마플 개념 익힘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쭉 가는데 OP1은 1이래. 그럼 P1, P2는 3분의 2 OP1. 그럼 이 길이가 3분의 2란 소리고 P1은 1,0이란 소리죠. 그럼 여기는 1,3분의 2란 소리네.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1,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여기가 또 3분의 2, 3분의 2니까 요거는 3분의 2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은 x의 이거 p3의 좌표값은 1에서 빼줘야 돼. 1 빼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y는 그대로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1이 되면은 여기는 3분의, 또 3분의 2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3분의 2에 를 하면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A4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3분의 2의 제곱 콤마, 이제 y가 바뀌지. 3분의 2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 마이너스, 맞죠? 이제 내려와야지.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3분의 2의 4제곱이 되는데, P5 같은 경우에는 X가 3분의 2 제곱에서 플러스 3분의 2의, 지금 이 간격이 3분의 2의 4제곱이죠? 3분의 2의 4제곱만큼 가게 되잖아. 되고, Y 값은 그대로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자, 봅시다. 이거는 1, 자, 그 공비 R이 X제곱이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럼 플러스 9분의 4분의 초항 1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Y도 1 플러스 9분의 4인데 이번에 이 초항은 3분의 2라. 지금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죠? 공유는 9분의 4, 9분의 13, 13분의 9가 되고, 요거는 9분의 13인데, 그러면은 3에서 3, 3은 9, 13분의 6이 되죠. 그럼 13분의 9, 콤마, 그 다음 13분의 6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140번.
자, OP1은 1. 그 다음에 P1, P2는 5분의 4 OP. 그럼 여기는 5분의 4네. 여기는 1,0. P2는 1,5분의 4이 되죠. 하나씩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 그럼 여기 그래서 이만큼 이 거리는 또 5분의 4죠. 그러면 5분의 4의 제곱. 5분의 4의 제곱이면은 P3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5분의 4의 제곱이 되고 Y좌표는 그대로 5분의 4가 되죠. 그다음 이 길이는 5분의 4의 3제곱. 그러면 P4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4의 제곱에 5분의 4-5분의 4의 3제곱이 되겠죠. 내려왔으니까. 근데 5분의 4의 4제곱이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X좌표 또 증가하죠. 그럼 5분의 4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의 4제곱이 되고 Y좌표는 5분의 4-5분의 4의 3제곱 뭐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점의 좌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X좌표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5분의 16이 될 거고 초항은 1이 됩니다. 분모 분자 25를 곱하면 25 그러면은 41이 되고 여기도 1 플러스 y좌표도 25분의 16이 되고 근데 이거는 초항은 5분의 4잖아. 5분의 4. 그럼 25를 곱하면은 5, 4, 20. 여기도 41 되죠. 그러므로 답은 41분의 25, 41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141번 30도 이리 가죠. 이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하고 OP1은 1. 저기 1이면은 원래는 이게 30도, 이게 60도잖아요.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이 될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P1의 좌표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P1, P2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자, 4분의 1이랬으니까 이 길이는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이 되면은, 자, 요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X축과 평행한 걸 요렇게 꺼주는 거야. 꺼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지. 왜? 이게 윽각이잖아. 그죠? 윽각. 30도. 그럼 여기도 30도지. 여기가 30도가 되고, 그럼 여기가 1대 2대 이렇게 될 거니까, 요 길이는 8분의 1이 되겠네. 됐죠?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8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됐죠? 8분의 루트 3. 자, 그럼 좌표가 여기 P2 같은 경우는 8분의 루트 3이 안쪽으로, 그죠? 좀 줄어들으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Y좌표는 2분의 1에서 8분의 1만큼 올라가죠. 더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자, 하나 더 해볼까요? P3까지 해봐야 되지. 자, P3 할 때는 좀 끝을 해봅시다. 11이지? 1이 됐고, 여기 됐을 거니까, 이 길이가 또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16분의 1 된다고. 근데 저 요리 끄었을 때, 여기가 30도잖아. 그럼 이렇게 끄어줘야 되고, 지금 여기가 P3라.
그러면은 이가 1대 2대 이리 또 루트 3도 갈 거라. 그럼 여기는 또 2분의 1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32분의 1, 요거는 32분의 루트 3이 돼. 그 P3 같은 경우는 이리 되겠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에서 오른쪽으로 증가를 하니까 얼만큼? 3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되고, y는 2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3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됐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보면은, 마이너스, 공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1분의 초항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양변에 4를 곱하면은, 분모분자 4를 곱하면 2루트 3, 4 더하기 1, 5분의 2루트 3 되고, y좌표는 4분의 1식이죠.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그 다음에 초항 2분의 1 되면, 분모분자 4를 곱하면은 2, 4 빼기 3, 3분의 2. 그러므로 5분의 2 루트 3, 3분의 2가 됩니다. 142번. 5P번은 4. 3면은 여기는 4,0. 4가 되고. 그 다음 P1, P2는 여기는 4 곱하기 4분의 3이 되죠. 길이. 보통 이렇게 어디다 놔두세요. 계산하지 말고. 그럼 좌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볼수 있죠. 이 60도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지. 30도가 되니까 여기가 X좌표만 보면 되니까 여기 1을 차지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 되니까 이 길이는 4 곱하기 4분의 3에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럼 요거는 중국으로 넣으면은 2하고 곱하기 4분의 3. 그럼 P2의 이거 좌표는 4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지. X좌표만 보는 겁니다. Y좌표 볼 필요 없지. 지금 X좌표를 구해야 했을 거야. 자, 이리 됩니다. 이리 되고. 나 저기 또 30도잖아. 그죠? 30도고, 그럼 이 길이는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되죠. 그럼 또 여기도 1을 차지하니까 이거는 2고, 또 2를, 또이 길이는 그러면 또 2를, 2분의 1을 2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또 2, 이렇게 되고, 4분의 3 제곱 1이 될 거니까, 이거 P3의 좌표는 4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에, 또 왼쪽으로 또 갔으니까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또 되겠죠, 그죠? 이리 되고. 그 다음 이제 P4 같은 경우에는 좀 지울까? 이 길이가 이제는 2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 됩니다. 4분의 3의 세제곱 되니까 P4 같은 경우에는 4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에 이제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이거에 나누면은 2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 될 거라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예상이 되죠. 왜냐면 이 점, 그 다음 P5 같은 경우는 줄어들죠. X좌표가. 그죠? 이렇게 본다면 줄어들잖아. 그러므로 예상할 수 있지. 4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4제곱이 될 거라. 그죠?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또 줄어들죠? 더 줄어들죠? 뭐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뻔하지? 마이너스 되고 2 곱하기 4분의 3의 5제곱이 될 거죠. 그 다음 이쪽으로 그냥 증가할 거잖아. 그럼 그 다음 거는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3의 6제곱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쭉 하면 되겠어. 자, 이거 마이너스 규칙이 안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뭘 보냐면은 4 보이죠? 4,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아셨죠? 적어보면은 4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3의 3제곱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3의 6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리 가고 더하기 쭉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4제곱.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리 쭉갈 거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뭐 뻔하게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뭐 이렇게 7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라. 마이너스 쭉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게 이제 요거.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5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3의 8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죠?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갖고 요렇게 좀 처리를 좀 해주면은 뭐 묶어갖고 무한대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묶고 그냥 플러스로 요렇게 쭉 하면 돼. 점점점 가겠죠. 조금 이제 계산만 하면 남았네는 요 초항은 4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는 세제곱이니까 64분의 27이 되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초항은 2분의 3이죠고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여기도 64분의 27이 되고, 그 다음 요거 보라색 저것도 초항이 저거는 2 곱하기 16분의 9니까 8분의 9, 1 마이너스 64분의 27이 됩니다. 는, 이거 뭐죠? 분모분자에 64를 곱하면은 4416, 4624, 256 되고 64 빼기 27, 64 빼기 27될 거니까 요거는 7, 그다음에 37분의 이렇게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64를 곱하면은 32, 96 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는 37이 될 거고 마이너스 64 88이 89 72그 다음에 37이 되죠. 는이두개 더하면은 8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168 여기서 빼게 되면은 8 4에서 6 8 88 되고 37 37분의 88이 됩니다. 마플 개념 익힘 3. 어떤 공을 높이가 h미터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 튀어 오른다. 아, 4분의 3만큼 튀어 오르네. 이 공을 8미터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여기가 8미터야. 떨어뜨릴 때 공이 상하운동을 계속 한다고 할때 공이 움직인 거리합.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니까 8 먼저 이렇게 움직이지. 움직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만큼 튀어 오르지. 그죠? 이게 8 곱하기 4분의 3만큼 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두 개가 된다고. 이게 원래는 아셨죠? 이게 또 내려온 거 여기 되잖아. 더하기 또 이만큼 오르는 게또 이게 8 곱하기 4분의 3에 또 4분의 3만큼 제곱되고 또 내려오는 거.
그럼 이거 8 곱하기 4분의 3의 또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8 더하기 두 배의, 그죠? 8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8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뭐 끝났죠. 이제 요거 이거 8 있고 8 더해야 됩니다. 8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 2 곱하기 한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다음 초항은, 자, 요게 되겠죠. 요거 6이 되지. 6, 그죠? 6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8 더하기 10이고, 요거는 4분의 1은 8 더하기 48은 56이 됩니다. 143번. 3분의 2만큼이네. 9m. 자, 9m니까 처음에 이렇게 9m 내려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9 더하기, 3분의 2만큼이니까 그 다음 거는 이렇게 튀어 오를 거잖아요. 9 곱하기, 3분의 2인데, 두 개씩 될 거라, 그죠?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그 다음은 9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뭐,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러면 9 더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초항은 6이라면 되지. 그러면 9 더하기 12, 3분의 2. 9 더하기 36은 45m가 되죠. 144번. 어떤 공은 높이가 h 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5분의 2만큼 튀어오른다. 49m네. 처음 공이 떨어뜨린 높이 h 값은 이렇게 했죠. 그럼 처음에는 h고, 그 다음에 두 배에 튀어오른 거, 그죠? 내려왔다 튀어올라야 되잖아. 튀어오른 게 5분의 2 h만큼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온 거두 이게 두배 되고, 다시 오른 거또 5분의 2의 제곱의 h, 뭐 이렇게 쭉갈 거잖아. 그리고 h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2의 5분의 2h가 되고, 좀 이제 조금 증기를 하면 h 플러스 2 곱하기 분모분자 5를 곱하면은 2h, 근데 5 마이너스 2, 3이 되죠. 그러면은 3분의 4, 3분의 7h가 되죠. 이게 49가 된 거지. 그러면 7, h는 21m가 되죠. 145번. 길이가 1m인 어떤 진자가 천장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진자를 각 세타만큼 당겼다 놓으면 추가 처음 매달려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이전에 올라간 것의 3분의 2만큼 반대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을 멈출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한다고 한다. 이 진자의 추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그리합. 처음에 잡아당긴 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갔을 때이 길이는 L을 R 세타, 세타가 되죠. 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이만큼 간 거는 3분의 2 세타만큼 갔으니까 이거는 L은 R 세타, 3분의 2 세타만큼 가는 거지. 그런데 이게 또 다시 요만큼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와야 되니까 두배 이것도 되네. 3분의 2 세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3분의 2만큼 9분의 4 되죠. 그러면 이거는 또 플러스 9분의 4 세타. 뭐, 이렇게 쭉 가죠. 세타 더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세타 플러스 2 곱하기 3을 곱하면은 분모분자 이렇게 되고 1이 되죠. 그러면 5 세타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마풀개님 익힘 4, XOY 30도, 미기는 60도, 90도인데, OP1은 2, 2 돼 있고, 그리고 쭉 끊는데, 이거 수선의 길이 합이네. P0, P1, P0, P1. 뭐, 이거는 어차피, 요거는, 자, 30도 봤을 때, 2 곱하기, 사인 30도 해야 되죠. 사인 30도, 2분의 1될 거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 대, 2 대1이 되니까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 됐죠, 그죠? 일단 이건 1 대입니다. 1 대고, 그 다음에, 요거 보여야 되죠, 요거. 요거는 이기가 이제 30도라. 30도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여기 1 있죠? 1에 1 곱하기, 코사인 30도 되겠죠, 그죠? 맞죠? 코사인 30도. 그럼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이리 되네. 그러면 이 적어보면은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이 길이 구해야 되잖아. 이 길이 구할 때, 지금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는 거지. 30도가 되면은 이 길이는 이거 2분의 루트 3에 다시 코사인 30도. 그럼 제곱이 되네.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 뭐, 이럴 수도 되겠네, 그죠? 그럼 뭐,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1 되네. 됐죠? 이렇게 1 됩니다. 분모 분자에 2를 곱하게 되면 2,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되면은 3에 1 되니까, 요거 뭡니까?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146번. P1이 1,0. 1,0이고, 자, 여기가 1입니다. 1이니까, 자, 45, 45. 1대 루트 2.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쭉 해서 쭉 내리는 P1 할 때, P1, P2. P1, P2. 루트 2분의 1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2분의 루트 2로 고치든가. 그럼 여기도 2분의 루트 2고, 그러면 또 1대 1대 루트 2에서 여기, 또 이거 45도니까, 그러면 이것도 루트 2로 나누면 이거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죠? 뭐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뭐 루트 2분의 1할 거니까 뭐 다르게 증다면은 어차피 2분의 루트 2. 그죠? 여기에, 다시 적어주면은 원래 2분의 루트 2가 있는데, 여기 2분의 루트 2가 있는데, 여기에 또, 루트 2분의 1 하니까, 그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해서, 2분의 루트 2에 뭐, 제곱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거는 2분의 루트 2에서 보니까, 루트 2분의 1씩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죠? 2분의 1이면은, 또, 여기에, 루트 2로 나눈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분의 1 되는 거랑, 여기에 또 루트 2분의 1 나눈 게 2분의 루트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또 보게 되더라도 2분의 루트 2에 세제곱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다시 계산돼 보면은, 뭐, 이게 2분의 루트이니까 4분의 루트 2. 요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뭐, 이렇게 알아서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루트 2분의 1씩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더 편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때 루트 2분의 1, 여기서 갈 때도. 그러니까 뻔하죠,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공비가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1, P2. 지금 이게 P1, P2 요거잖아, 그죠? 이게 2분의 루트 2고, 이렇게 하면 되지. 분모 분자 2를 곱하면 루트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고, 4 마이너스 2, 2분의, 그 다음에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147번. 한 변의 길이가 2. 저리 됐죠?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네. 그
그러면 중축 윙크라니까 요거는 뭐 1이 되겠네. 그죠? 처음에 이제 정사각의 둘리 길이죠. 둘리 길이는 처음에는 요 초항이라 할까? 요거 L1 이랍시다. 길이는 2, 4, 8. 8이 되죠. 8이 되는데, 이제 비로 한번, 닮은 비로 한번 해볼까, 이거. 길이비. 자, 요거 인데 1 되고 1 되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2에서 루트 2가 된 거지. 2로 나누면 1대 2분의 루트 2. 자, 이게 길이비 된 거야. 여기 바로 이게 공비야.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초항 8 이라면 됩니다. 빠르죠. 분모 문제 2를 곱하면 16. 2 마이너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를 하게 되면은 15. 4 마이너스 2분의 16, 2 플러스 루트 2. 8 되고, 그러면 16 플러스 8 루트 2. 자, 어떻습니까? 닮은비로 하니까. 좀 빠르죠, 그죠? 148번. 한边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 AC의 중점. 그럼 이게 중점이 되는 순간, 이거 1 된다, 그죠? 1 되고, 각각 B1, C1. 1 되고, AB1, 그게 또 AB1가, 그럼 요 1의 그 중점이 됐고, 일단 뭐, 이거는, 이거, 이게 직각이 되겠죠? 직각이 되니까, 이 길이 먼저 보게 되면은, 4 빼기 1, 루트 3이 되죠, 그죠? 루트 3이 됩니다. 전 거는, 요거는 루트 3이 되죠. 그 다음, 또 요거 1 되고, 중점 1 되고,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어쨌든 요리 또 요리 갔는데, 이 길이는, 그뭐 쉽죠?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가 1, 여기도 1이고, 정삼각형이잖아. 그죠? 요 1이죠, 1. 1 됩니다, 요거. 1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C1, B2. C1, B2, 이제 요, 자, 이것도 이제 또 반이잖아. 그럼 여기가 또뭐 됩니까? 여기가 2분의 1 되죠? 2분의 1 되고 직각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요거 1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4분의 3, 2분의 루트 3이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요거 보게 되면은 요거는 어차피 요것도 이 정삼각형에서 그죠? 여기 또 2분의 1, 2분의 1 되기 때문에 요거는 2분의 1이 또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뭐 그럼 뻔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거는 공비가 2분의 1이고 따로 해야 되겠지. 는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냥 플러스. 자, 그럼 요걸 따로 1-2분의 1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니까 2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풀개념 익히 뭐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4. 4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자, 요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요 길이도 4겠네. 그죠? 그럼 이첫 번째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정사각형의 넓이 16에서 그럼 이게 4분의 1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파이알 제곱 16파이에 4로 나눈 거16-4파이가 되고 그다음 길이만 따지면 되겠죠. 요 4지만 원래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 대각선. 이 길이는 4루트2잖아. 4루트2가 대 길이비 4가 됐잖아요. 4. 그죠? 그러면 4로 나누면 루트 2대 1. 그럼 이거는 루트 2로 나누면 1대 루트 2분의 1 되는데, 이게 길이비라. 우리는 넓이잖아. 넓이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1대 2분의 1 되는 거야. 이게 됩니다. 공비가 2분의 1 돼.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6 마이너스 4파 이게 되고, 이거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하면 32 마이너스 8파. 이렇게 됩니다.
149번 한변의 길이 1이고 자, 그럴 때 AN, CN의 길이 요거죠? 요거 이 길이를 보죠. 자, 저 길이 먼저 구해봅시다. 저 길이는 호의 길이니까 L은 R세타 2분의 파이니까 조항은 그죠? L1 같은 경우에는 그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길이가 지금 이까지는 원래는 루트 2잖아 그죠? 루트 2인데 자, 이 길이는 지금 요 길에 같이 오죠?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이가 1이 되는 거지 루트 2대 1이 되는 거지 루트 2로 나누면 1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또 이거는 또 1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럼 길이니까 이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파이를 하면 되는 거고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파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2 플러스 루트 2 2 플러스 루트 2가 되어서 4 마이너스 2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파이가 됩니다 구했죠 이거 근데 이건 넓이비 같은 경우에는 초항 그 S1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넓이 1이죠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4분 원 넓이 파이 r 제곱 파이 4로 나눈 거1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닮은 비, 자 넓이비로 바뀌는데 원래 1대 루트 2분의 1인데 넓이비는 1대 제곱하면 2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므로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해야 되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50번 OP, OQ, 1. 자, 1입니다. 각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드는 중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되고, 그럼 처음에 넓이는 S1은 4분의 1 되죠. 4분의 1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점이 연결할 거니까, 자, 요거는 4분의 1 되죠. 그럼 길이비는 2분의 1대 4분의 1은 이를 양변에 곱하다 치면 1대 2분의 1 됩니다. 그리고 넓이비는 제곱이니까 1대 4분의 1이 되고, 그러므로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4분의 1, 요 4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 2대1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연결하여 이래놨죠, 그죠? 그럼 2대1이면은, 자, 이 길이는 1에서 3분의 2를 찾으면 3분의 2가 되죠. 그럼 여기는 뭐, 보나마나 3분의 1 되는 거지. 그럼 처음에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 9분의 1 더하기 9분의 4이 되고, 그러면 3분의 루트 5가 됩니다. 3분의 루트 5가 되고, 처음 넓인 S1은 3분의 루트 5의 제곱이니까 9분의 5가 됩니다. 자, 이제 길이비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1이었잖아. 1인데, 이거 3분의 루트 5가 된 거지. 3분의 루트 5가 되고, 그러면 넓이비는 1대 9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9분의 5분의 9분의 5가 되고, 분모 분자에 9를 곱하면 5, 9 빼기 5, 4, 4분의 5가 됩니다. 151번, B1, A1, C1, 120도. 여기, 120도. B1, C1, 8. 이게 8.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런 식으로 갖고. 그럼 여기가 30도. 30도가 되죠. 그러니까 중심이 선분 B1, C1에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고, 101. 이등변 삼각형 내부, 이렇게 스킬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 넓이죠. 자, 이 넓이 구하려면은,
삼각형. 자, 이 길이라 해야겠죠? 그럼 여기가 4가 되겠네. 4가 되면은, 자, 1대 2대 루트 3이잖아. 3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루트 3분의 4, 즉 3분의 4 루트 3이 되고, 2개니까 여기는 3분의 8 루트 3이 되네.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8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120도가 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넓이를,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잖아. 자, 반원의 넓이를 구하려니까 이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반지름은 이렇게 꺼주면 돼요. 이렇게 수직. 꺼주면은, 자, 이게 30도니까 또 1대 2대, 바로 여기는 2가 됩니다. 바로 2가 되죠. 그럼 파이 r 제곱, 그러면 4파이에 2로 나눠줘야 돼.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이렇게 하고 요 루트 3, 그럼 3분의 64 곱하기 사인 60도는 마찬가지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는 32, 16, 3분의, 또 16이죠. 3분의 16,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가 지금 8이었잖아요. 그죠? 8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4죠. B는 8에서 4가 됐고, 8로 나누면 1대 2분의 1 되고, 넓이 B는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계산은 1-4분의 1분의 3분의 16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 하면 되죠. 이게 4분의 3이고, 그러면은 분모분자에 12를 곱할까, 그냥? 12를 곱하면은 4, 4, 6, 24, 6, 루트 3, 마이너스 24, 파이. 12 곱하면 9. 이렇게 돼요. 9분의 64, 루트 3. 그 다음에, 9분의 64, 루트 3.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8, 파이. 마이너스 3분의 8, 파이. 3번이 됩니다. 3번. 됐죠? 2번, 그림과 같이 A1, B1은 2. 자, 2고 B1, C1은 여기는 3인데 3등분에서 가까운 점. 그러면 1, 1, 1 되네. 그리고 여기가 2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 의미는 여기가 45도가 되죠. 그죠?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됐죠?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은 여기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똑같이도, 아 이거 90도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또 루트 2로 나눈 길이가 되네. 루트 2로 나누되죠. 루트 2분의 3이 되지. 이거는 또 다르게 하면 2분의 3루트 2가 되고,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죠? 이 넓이 구한 다음에 이 넓이를 빼고 두 개를 하면 이거 두개 나오네, 그죠? 저 파란 거, 저 EB1, C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3, 3 곱하기 요 높이 2.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곱하기 요거죠. 요 길이 직각 루트 2분의 3의 제곱, 그럼 2분의 9가 되죠. 3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그럼 4분의 10에 4분의 3이 되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이 색칠한 거두 개의 넓이는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 S1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길이 B가 중요한데, 자,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요 길이 B가 되니까 여기 2니까 어차피 그죠? 어느 정도 되고 됐을 때, 자, 요거 지금 이 길을 만약에 이것도 길이 B가 2대 3 되니까 이거 2x를 두고 요거 3x를 두게 되면은 요 45도잖아. 45도 이도 2x지. 이도 2x 되잖아. 아, 그럼 요 길이 2x 더하기 3x 더하기 2x 하면 이거 7x인데 7x가 3이 돼야 되잖아. 그럼 x는 7분의 3이 되죠. 7분의 3이면 이 길이는 7분의 두 개는 6이 되지. 아, 그럼 2대 7분의 6이 되지. 길이 B는 닮은 B 이렇게. 그럼 2로 나누면 1대 7분의 3이 되고 넓이 B는 1대 49분의 9가 된다고. 그럼 끝났죠? 그러면 1-49분의 9분의 요거 초항 2분의 3을 하면 되죠. 49분의 40, 2분의 3, 80분의 39, 27, 34, 12, 147. 80분의 147. 4번이 됩니다. 김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1은 90도, 90도, 인 직각삼각형 A, B1, C1에서 60도고, 6이고, 됐죠. 그럼 여기도 6이죠. 그, 부채꼴은 넓이, S1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R제곱, 그러면은 36 곱하기 세타, 세타는 3분의 파이, 6으로 나누면 6 파이가 되죠. 그다음 항상 이거 직각 보이죠? 직각이고 이 직각이죠. 자, 이거 이제 자 이렇게 2등분. 자, 그럼 이게 이길 같죠? 접할 때 같죠? 그리고 그럼 각도 이거 2등분 돼야 되죠, 그죠? 수직 됐을 때 2등 거죠. 2등분. 그럼 이 길이 같잖아, 그죠? 이런 거. 자, 이게 30도라. 3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3으로 나눠졌죠. 1대 2대 루트 3에 의해서, 그럼 이거는 6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루트 3 하게 되면은, 2 루트 3이 되죠. 그죠? 자, 2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그러면 당연히 이게, 2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게 2 루트 3이잖아. 아, 그러면 원래 이게 반지름이 6이었는데 2 루트 3으로 바뀐 거야. 이거는 6으로 나누게 되면은 1대 3분의 루트 3이 되고 넓이니까 1대 3분의 1이 되죠. 그러므로 1-3분의 1분의 초항 6파이 되고 3분의 2분의 6파이 되고, 이렇게 9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9파이가 되죠. 자, 152번. A1, D1. 여기가 2고, A1, B1, 1. 이렇게 있고, 중점이네. 중점이면 여기는 1. 중심이 A1이고 반지름 길이가 A1, B1인 이쪽으로 그러면 이 넓이 S1 하면 되겠네. S1은 파이알 제곱에 4로 나누는 거. 4분의 파이가 되겠네. 되고 R1에서 이게 R1이야. 부채꼴 A1, B1, M1의 호 BN, B1, M1의 이 A1, C1과 만나는 있죠. 그럼 A1, C1을 끊게 되면 이래 되나? 이 끊어서 이 만나는 점, 예, 점을 A2로 하자. 여기를 A2로 하고 중심이 A1이고 반지름 길이가 A1, D1인이죠.
A1, D1인 거. 그럼 A1, D1이 이게 반지름이라. 이렇게 쭉, 이렇게 원을 쭉, 이렇게 그려갖고, 만나는 점 여기를 C2로 하자. 그래서 이거 A1 is 2가 됐지. 됐으면, 지금 이렇게 또 만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 비만 알면 되겠다. 그죠? 대각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까지가 길이 1이잖아. 1이고, 자, 여기가 2였는데, 그럼 여기도 2잖아. 그죠?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1을 빼면 여기가 이 길이가 대각선 길이가 1 되네. 원래 이까지 대각선 길이는 얼마 됩니까? 이까지 요거 대각선 길이는 2하고 1이니까 요거는 루트 5가 되죠. 루트 5 대, 이 길이가 1로 된 거죠. 1된 거잖아. 이렇게 B가 성립되죠. 그러면 1대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고, 넓이비는 1대 5분의 1이 됩니다. 그 계산은 1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초항 4분의 8 되고, 5분의 4, 4분의 파이 하게 되면 16분의 5파이가 되죠. 1번이 됩니다. 153번.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 민 정사각형이네. 그럼 여기 30도, 그죠? 여기도 30도네. 두 선분, 뭐, 이렇게 해서, 내부, 요렇게. 이동선 쭉쭉 껐어, 그죠? 그 지름으로 하게 되고, 만나는 점이 됐는데, 자,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한번 꺼봐도 되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봅시다. 어차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이 될 거고, 아,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3이 되겠네. 루트 3이 되고, 그럼 이게 30도니까 60도에 1대 2대 루트 3. 여기 1이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네. 2가 되고, 자,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네. 자, 여기 그죠? 여기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조선을 꺼주게 되면은, 자, 뭐가 됩니까? 여기 있죠? 여기. 코이에서 이게 중심각이 되고 이게 원주각이 되잖아.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네. 60도 되죠. 60도 되기 때문에 이 넓이 하나 요거는 이제 계산할 때 지금 그럼 여기가 120도 되죠. 여기가 120도 될 거잖아. 그러면은 이 넓이 먼저 구하면 되겠네. 이 넓이는 지금 이게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1될 거잖아. 그죠? 지금 요거 2는 다 치우고, 여기가 1될 거잖아. 그죠? 1 되고. 그러면은 120도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제곱이죠.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되죠. 60도가 똑같으니까. 4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이 넓이. 이 넓이 부채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제곱 곱하기 R제곱 세타 60도니까 3분의 파이 하나 6분의 파이가 되네. 그러므로 이게 두 개잖아. 이게 두 개죠.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4분의 루트 3 플러스 6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2분의 루트 3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됐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2 루트 3인데 평행한 거를 요리 껐죠. 끄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저 그려놨자 지금. 그리고 요거랑 평행한 거를 요렇게 껐어. 끄는데 보게 되면은, 자, 아까 지금 여기가 지금 1이었죠. 1이고 평행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60도였잖아. 그럼 여기도 60도죠. 60도죠. 됐죠? 그러면은 60도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가
1이니까 60도, 30도에 관련된 거는 여기는 1에 그 지금 여기가 30도잖아요, 그죠? 60도고 60도에 1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는 거 루트 3분의 1이 해당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 길이는 여기까지 길이는 두 배를 하면 되니까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길이에서 이만큼 길이 2 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된 거잖아. 됐죠? 그러면은 2를 나누면 1이 되고,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1대 3분의 1 되고, 늘리기는 1대 9분의 1 되네. 아, 됐죠? 다 끝났죠? 그럼 계산만 하면 되죠?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요거, 요거를 넣는데, 뭐 6분의, 통분하면 6분의 3, 루트 3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9분의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86이 48분의 9, 3 루트 3 플러스 2파이 되고, 33은 9, 36, 36, 18 이렇게 되면은 16분의 9 루트 3 더하기 6파이 이렇게 됩니다.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1, B1은 1, B1은 2인 직사각형 A1, B1, C1, D1이 있다. A1, D1 위에 B1은 C1, B1, C1 하고 B1, E1, B1, E1 이렇게 같다는 소리죠, 이렇게. C1, B1, 그 다음에 C1, F1. 다 같다. 인. 그러면 결국 뭐 요것도 이런 소리겠죠, 그죠? B1이, 중심이 B1인 B1, E1, C1. 아, 이렇게 우측으로 돌리네, 그죠? 이렇게 됐다 소리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꺼보면은,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고, 그죠? 여기가 2고, 1대 2대, 그럼 여기가 루트 3이잖아, 지금. 루트 3이면은, 결론 여기서 여기가 30도라는 걸알수 있네. 30도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도 당연히 30도 되는 거고, 자, 그 넓이 구하려면은 이 부채꼴 있죠. 이 넓이에서 그 다음에 이 넓이를 뺀후두 배를 하면 되죠. 2배. 그럼 이거 2배. 그럼 부채꼴 넓이 저거 되거는 2분의 1 r 제곱 2니까 여기 2니까 4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세타. 그럼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요거는 2, 3. 3분의 파이가 되고, 3분의 파이에서 지금 이제 이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이 넓이는, 높이는, 요 높이죠. 요 높이. 높이는, 지금 이게 쭉, 30도, 30도, 이등변 삼각형에 내려오면 이게 수직이고, 그럼 당연히 이거 1이 되겠지. 그죠? 1이고, 그럼 여기는 2대 루트 3. 그러면 여기 30도에 대한 1이 여기 해당되니까 요거는 루트 3에 루트 3을 나눠줘야 돼. 이게 루트 3분의 1 되네. 또는 1 탄젠트 30도 이래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되죠. 높이가. 그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루트 3 곱하기 이거 밑변 길이 2. 2 하면은 이래 되고,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3분의 파이에서 요거 빼야 되겠죠?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넓이가 나왔고, 그게 2배 곱하기 2를 하면은, 처음 S1이 나왔네. S1이 나왔습니다. 일단 B를 따져야 되는데, 자, 여기는
30도고죠. 여기가 만약에 x면은 여기는 2x 1대 1 했으니까 1대 2 그죠? 2x 되고 여기 보면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x니까 여기는 루트 3x 되죠. 1대 2대 루트 3에서 여기도 루트 3x. 이렇게 되면은 요 길이 다 더하면은 루트 3x 루트 3x 이 루트 3x 더하기 2x를 했을 때이 길이가 2였잖아요. 그죠? 2가 돼야지. 2다 나누고 x로 묶으면은 루트 3 플러스 1은 1. x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닮은 비가 됩니다. 넓이 비는 이게 지금 1일 때, 그죠? 1대 이거잖아요, 그죠? 요 길이, 그죠? 1대 닮은 비는 이제 길이 비는 마찬가지 이게 되고, 넓이 비는 1대 제곱하면은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계산은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분의,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 S1이 되었나? 요거죠. 요거죠. S1. 2하고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야, 분모 분자에 이제 뭐 통분해 갖고 한번 해볼까? 3분의 이거는 2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요거는 4분의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1이 됩니다. 는, 자, 사라지고, 플러스 되고, 2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3루트 3분의 곱하면은 4,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은 9분의 4 루트 3,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을 하게 되면은 9, 이렇게 곱하면 4 루트 3 파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9분의 4 루트 3 파이 마이너스 12 2번이 됩니다. 154번 오른쪽 그림 같이 AB는 2 BC는 4 있고 각 ABC는 60도 D1, B, E1, F1. 이 마름모.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면은 이렇게 평행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X라 해서 한 변의 길이. 그럼 여기 X가 될 거고, 여기는 4-X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X 대 E는 4 마이너스 x 대4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은 8 마이너스 2x는 4x, 6x는 8, x는 3분의 4, 3분의 4 되고 뭐 여기는 4 빼기 3분의 4니까 3분의 8이 되겠네. 그저 넓이 구하려면은 마름모 넓이 일단 구하면 되겠죠. 마름모 넓이야 뭐 이렇게 삼각형 두 개의 넓이니까 마름모 넓이는 일단은 이 삼각형 넓이 일단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x가 3분의 4니까 3분의 4 이것도 3분의 4잖아요. 그죠? 3분의 4의 제곱 곱하기 사인 60도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마름모 넓이 나오고 거기서 빼기 이제 요 부채꼴 넓이를 빼줘야 되겠죠? 그거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9분의 16 곱하기 r제곱 세타 60도니까 3분의 8 이렇게 하면은 이 넓이를 구하게 된 거예요. 자, 는 이렇게 되고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6 루트 3 마이너스 8
27분의 8파이가 되고, 여기 8. 그럼 이거는 27로 하게 되면은 24 루트 3 마이너스 8파이 이렇게 되죠. 지금 길이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아까 3분의 8이었죠, 여기가. 3분의 8이고, 여기가 4였잖아. 이렇게 B가 되네. B가 이게 4였는데, 3분의 8 되니까 4로 나누면은 1대 3분의 2. 그럼 1대 9분의 4가 되죠, 늘리기는. 그러면 1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요거, 27분의 8로 묶을까? 8로 묶으면은 8, 3,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 뭐, 요런 식으로 되겠네요.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27을 곱하게 되면은 분모분 이제 8,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 되고, 그 다음에 27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5분의 8,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15분의 8,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 3번이 됩니다. 2번 A1, B1 3 여기 1이죠. 중심이 C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뭐 반지름 길이 1 이런 거 없고, 여기는 그러면 2가 되겠네요, 그죠? 2가 되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야 하고, 또 이렇게 2. 근데 이게 오늘 또 쳤네.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했네, 그죠? 그 색칠한 넓이는, 그러면 전체 넓이 3에서 빼기 이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그리고 4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봤을 때 지금 요렇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1이고 여기가 2고,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 되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네. 그럼 부채꼴 요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또 해줘야 되겠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6분의 파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는 지금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 됩니다. 이거 루트 3이 되니까 여기가 루트 3이지. 그러면 이 넓이는 마이너스 해놓고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S1이 되네. 이 넓이가 되네. 그죠? 나왔습니다. 좀 줄이면은, 계산하면은, 3, 마이너스, 자, 이거 2,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7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죠. 자, 길이비를 보게 되면은, 닮은 비죠. 지금, 이끄는데,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대각선, 요 길이는 2가 되죠? 여기가 2였으니까. 2죠? 원래는 얼마입니까? 이만큼 요렇게 된 거는. 그리고 1이고 3이니까 루트 10 되죠? 루트 10이 지금 2가 됐죠? 루트 10으로 나누면은 1대 루트 10분의 2고, 넓이비는 제곱비 하면은 10분의 4는 1대 5분의 2가 됩니다. 그럼 계산은 1 마이너스 5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죠. 12분의 따로따로 12분의 하면은 여기는 36 마이너스 7파이 마이너스 6 루트 3하고 5분의 3, 이렇게 되죠. 는, 저 이렇게 하면은 36분의 5, 5를 곱했네요. 5, 6이 30, 5, 30, 18, 마이너스 35파이, 마이너스 30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5. 5대죠. 5로서 맞죠. 5대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6분의 35, 파이. 지금 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5, 30. 6. 이렇게 해서 2분의 2 됩니다. 마플 개념 7.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3대 1인 직사각형을 이 원에 내접하도록 그리고 원의 내부와 직사각형의 외부의 공통부분을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자. 쭉쭉 해놨죠, 그죠?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지름은 2가 되겠죠. 2가 되고 그리고 3대 1이라 그럼 여기는 3K라 두고 K라 두면은 피타고라 정리해서 9K제곱 플러스 K제곱은 4가 되죠. K제곱은 10분의 4, 5분의 2가 되고 K는 루트 5분의 2가 되죠. 루트로 루트 하면 5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5분의 루트 10, 여기는 5분의 3 루트 10이 되고, 이 넓이는 이제 저 직사각형을 빼면 되잖아요.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넓이는 요두개 곱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25분의 30은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네. 자, 이것이 색칠 부분 S1. S1이 되죠. 그 닮은 비를 이제 봐야 되는데, 닮은 비는, 자, 지금, 이 원의 지름이 지금, 이건 2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길이는 요 지름은 요거잖아. 5분의 루트 10이죠. 그러니까 이리 됐네. 지름이 2인 게 5분의 루트 10으로 됐다. 2로 나누게 되면 1대 10분의 루트 10이 되고, 그럼 뭐 1대 루트 10분의 1이 되죠. 그 다음 늘리비는 1대 10분의 1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배씩 늘어나죠, 그죠? 두 배씩, 그죠? 그래서 곱하기 1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비는 2 곱하기 10분의 1 돼서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1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을 하면 됩니다. 분모분자 5를 곱하면은 5파이 마이너스 6, 4 이렇게 되고, 이렇게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155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뭐가 있고, 뭐가 있죠? 대각선 5등분했네. 자, 그럼 쭉 긋고, 이게 지금 5루트 2인데, 5등분했으니까, 이 길이당, 루트 2,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죠? 루트 2, 루트 1이 갑니다. 색치는 것 좀 뻔하죠? 지금, 이거 하나가, 이게 루트 2면은, 1이고 1이잖아요. 그죠? 이 넓이는 그럼 1이잖아. 그럼 1이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러면 3 더하기. 원은 이게 루트 2니까, 이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이니까 파이알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2파이, 즉 2분의 1파이가 되죠. 그럼 2분의 1파이가 두 개잖아. 두 개니까 여기는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3 플러스 파이가 S1이 되네. 그 다음에 이거 길이비를 보면은 여기가 5였는데, 자, 지금 요렇게 돼 파이 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요까지가 지금 요리하게 되면 여기가 2루트 2였잖아요. 그죠? 2루트 2고. 그럼 여기가 2가 되겠네. 2.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한 것도 여기도 2가 되겠지. 2가 되고, 요렇게 2가 되겠지. 됐죠? 그럼 여기가 2란 뜻이죠? 그럼 5. 여기가 5였잖아. 그러면은 5대 2죠. 그럼 1대 5분의 2라. 그 넓이비는 1대 25분의 4가 되고, 그리고 두 배씩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공비는 25분의 8이 됩니다. 그럼 구하는 거는 1-25분의 8분의 3 플러스 8이 됩니다. 25분의 17분의 3 플러스 8. 그럼 17분의 25하고 3 플러스 8. 되죠? 17분의 25, 3 플러스 8. 자, 2번이 됩니다. 156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90도인 우체골 OAB가 있다. O의 중점, O의 중점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1이 되겠네. 1이고, 요거 2. 2가 되죠.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겠네. 중점, 여기도 중점이고, 당연히 여기도 1 되고, 중점을 D. 자, 이렇게 쭉쭉 끊는데, 자, 전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자,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1 탄젠트 30도 하니까 여기는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또 여기도 2잖아. 여기 1이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도 60도가 되고 여기도 30도가 되죠. 당연히 여기도 그러면은 3분의 루트 3. 이두개 합동이에요. 두개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첫 번째의 색칠한 걸 구하려면은 요 정사각형 1이죠. 넓이 1에서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두 개죠. 하나 더 있으니까 두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넓이 보겠네. 이렇게 되고 1-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것이 S1이 되죠. R1이 되네. R1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그림 R1에서 이 같은 넓이. S1? S1은 되네. S1이네. 그죠? S1 이렇게 해놨잖아. 그죠? S1. 자, 그래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두 개씩 늘어나는데, 근데 이건 좀 간단한 게 뭐냐면, 여기가 2잖아. 그죠? 여기가 뭐였죠? 3분의 루트 3 되잖아. 그럼 이 반지름, 반지름 기립이 나오네. 그럼 2대 3분의 루트 3이고, 2로 나누면 1대 6분의 루트 3. 제곱하면 1대 36분의 4. 그럼 1대 12분의 1. 2배씩 늘어나니까 1대 12분의 2. 그러면 6분의 1이 됩니다. 공비가. 그러면은 1-6분의 1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3-√3 이 되는 거지. 6을 곱하면은 2, 6-2√3,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5분의 6-2√3, 1번이 됩니다. 157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길이가 4인 지름을 하는 원오가 있다. AC의 중점, 그 다음에 AB의 중점 D, 그러니까 이 정도 1이 되네. 이런 식으로 되죠.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정사각형 그렸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2잖아요. 2면은 1대2 대, 여기가 그러면 루트 3이 되죠. 루트 3이 되고,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네.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호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 3분의 파이에서 빼기 이 삼각형 빼면은 2분의 루트 3 빼게 되면은 요거 구하게 되죠. 자, 이것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곱하기 2를 하면은 처음 넓이를 구하네. S1을 구하게 되죠. 2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는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것이 S1이 되죠.
그다음에 공기는 뭐 찾기 쉽죠. 왜 그러냐면은 이 보면은 점 F를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 2분의 1 D야. 2분의 1 D. D가 지금 루트 3이잖아. 그죠? 그럼 이원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원의 반지름은 2였잖아. 그죠? 2가 되니까 닮은 비는 2분의 루트 3. 그럼 2로 나누면 1대 4분의 루트 3. 넓이 비는 1대 16분의 3.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공비는 2개씩 늘어나니까 8분의 3이 되는 거지. 8분의 3이 되니까 계산은 1-8분의 3분의, 그다음에 요거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러면은 뭐 24로 하든가 뭐 이거 계산할 거 그냥 8분의 5고, 요거는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3 루트 3 되고, 그러면 15분의 32파이 마이너스 24 루트 3 됩니다. 그럼 3번이 되죠. 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이고 정사각형입니다. 외심이네. 외심이면은 이게 이제 무게중심과 똑같게 되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뭐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30도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60도에 해당되는 게 3이니까, 요거는 루트 3으로 나눠야 되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여기는 루트 3이 되겠네, 이 길이. 그리고 요거는 2 루트 3이 되죠. 그럼 요 면적을 이제 구하면 되겠네. 요 면적을 구했고, 6배를 해주면 되겠네. 6개잖아. 6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럼 저것을 구해서는 부채꼴.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요거 2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0도, 6분의 알제곱이다. 요래 되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 삼각형을 넓이를 빼주면 되잖아. 빼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가 3이었죠? 3. 3 맞죠? 3 이거. 그리고 높이가 지금 루트 3이잖아.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되고, 이래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이 S번이 아니고 하나, 저거 되고, 이따 곱하기 6을 해야 되잖아. 곱하기 6을 하면 6파이 마이너스 9 루트 3이 바로 S1이 됩니다. 이렇게 6파이 마이너스 9 루트 3이 됩니다. 자, 길이비는 뭐 쉽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이 지금 얼마냐면은 요 길이니까 요게 2 루트 3이면은 요거는 6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원래는 6이라는 길이에서 6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됐으니까 6으로 나누면 1대 6분의 6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고, 1대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넓이비는 1대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 둘세배 되니까 공비에 해당되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에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9분의 9 마이너스 6 루트 3 플러스 3 곱하기 3, 이러면 3이 되고, 10인데 3을 넣으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이게 공개되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초항 넓이는 6파이 마이너스 9 루트 3, 6파이 마이너스 9 루트 3을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 되고 6파이 마이너스 9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고 이기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3을 곱하고 그러면 9 마이너스 12 9는 9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곱하면은 일단 놔둬볼까? 6파이 마이너스 9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내밀면은 3 플러스 2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 요 3을, 아, 여기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은 나는 요거 2 되고 3. 이리 됩니다. 2파이 마이너스 3루트 3. 2파이 마이너스 3루트 3. 그 다음에 3 플러스 2루트 3. 3번. 이렇게 되죠. 됩니다.